여기가 인도예요, 인디아. 제가 한국에서 오랜만에 집에 들어가는데, 이제 부모님께서 인사드리고, 한국에서 여기 인도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부모님께서 집 하나 지어드렸어요. 2000짜리. 그래서 부모님께서 고맙다 생각해가지고 이게 집이 하나 지어졌어요. 여기가 이제 여기 화원하고 꽃 같은 거 심어놓고 이제 여기 시금치 같은 거 심어놨습니다. 이 나무가 맛있는 거 과일이 많이 열어요. 맛있어요. 개화, 이게 영어로 개화라고 그래요. 개화 주스 많이 먹어봤는데 개화예요, 이게. 여기가 정문이에요. 이게 소나무예요. 여기 화원도 많이 갖다 놓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거 다꽃 같은 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이쁘게 해놨습니다. 안쪽에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이쪽에서 2층으로 여기서 계단 여기서 올라갑니다. 뭐 이쁘게 했어요. 제가 이제 부모님께서 돈만 드리고 이제 아버지가 알아서 다 2층 집에 지어놨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고 이제 올라가면 또 방이 있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 아버지가 우리 방 만들어줬어요. 여기 내 아버지가 만들었어요. 여기도 침대랑 이쁘게 해놨습니다. 커튼 같은 것도 이쁘게 해놨습니다. 감사드리고 집도 이쁘게 치워주고 이제 아버지가 다 알아서 했습니다. 제가 돈만 주고 끝났어요. 4억 정도 줬어요. 근데 나머지는 이제 아버지가 다 알아서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자동차 생명차 아버지가 이제 나갈 때 이 차로 나갑니다. 아버지 방이에요. 여기가 아버지가 이 방이 이것도 이쁘게 해놨습니다.
심대가 낑 심대인데 넓어요. 넓게 만들었어요. 이 방이 우리 어머님 방이에요. 이 방이 어머님 방. 될 수 있을 때까지 항상 고맙다 생각하고 이제 부모님께서 잘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모님 우리 길렀을 때 많이 꿈꿨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엄마 아버지 꿈은 저도 이번에는 이제 인도로 한 1년 있다 부모님 뵈러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맨날 한번 왔다 가라 왔다 가라 왔다 가라 했는데 맨날 화물차 일 너무 바빠가지고 집에 가지 이제 아버지한테 못 들어 못하고 맨날 그래도 이제 아버지가 맨날 오라고 해가지고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화물차 세워놓고
그냥 고향으로 부모님 뵈러 왔습니다. 기분이 너무 추웠습니다. 부모님 만나가지고 기분이 많이 추워졌어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 또 기분 좋고 이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래서 가족들 다 기분이 좋았어요. 항상 금연달하게 부모님께서 잘해주고 다 그대로 될 수 있을 때까지 항상 어머니 아버지 생각 그대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식 항상 건강하게 살고 항상 그냥 잘 되고 싶다고 해요. 이제 우리 아들 우리 딸님이 잘 살아라 하고 그렇게 됐으면 이제 부모님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엄마 아버지 꿈 될 때까지 그대로 그래서 우리 채널을 보는 사람이 항상 우리가 고맙다 생각하고 감사드리고 그래서 우리 채널 많이 많이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Take care. Inde 우리 한국에 가가지고 이게 이제 한국에서 영상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한국에 가면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